1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였거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동의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십계명의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고 잘 지키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좋은 의미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할라카라고 해서 39가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전쟁하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하여 금했고, 그러다 보니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수리아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쉬다가 전멸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불 피는 것도 금지되었고,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km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먹는 행위도 역시 안식일에는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5일 근무가 되었다고 하지만 맞벌이와 고된 노동으로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또한 수익을 내지 않으면 몇 직장을 제외하고는 불안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안정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과로를 해야 하고 사회는 자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압박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5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에는 밀려왔던 가정일로 사실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믿는 신자들은 주일에 어떻게 보냅니까? 봉사와 섬김, 그 역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은 좀 쉬어야 하는데 주일까지 고되게 보내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고 쉬어야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아마 휴식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도 에너지와 노동이 필요합니다. 잠을 길게 자는 것도 깊이 있는 잠을 자기 위해 잠자는 시간이 필요하고 휴가를 가면 그 역시도 에너지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가족여행을 쉬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애써야 하고 맛집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고 또한 이동할 때의 그 힘듦 또 여러 가지 휴가 역시도 에너지가 적지 않게 필요합니다. 게다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와 또한 이 혼자 있는 그 휴식 시간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비롯해 참되게 안식을 얻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파괴하고 망가뜨렸다면서 비난합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다윗이 배가 고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고 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사실 전설병이 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안식일은 하나의 표지판이고 실제로 안식일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안식, 즉뭐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우리의 영혼의 안식, 휴식, 안정을 주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님께 나가야 우리는 안식, 다시 말해 만족을 누립니다. 쉬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 갔는데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쉬실 때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7일째 쉬셨다, 안식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창조 사역을 하루하루마다 끝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내 하루, 나의 일주일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해진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안식을 얻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일에 안식, 즉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신 일을 보며 굿, 좋았다 하시며 안식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자녀의 일, 가정의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을 비롯해서 정말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만족하며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 주일에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는 것은 주님께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뜻하고 안식을 얻는 것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마음도 쉬어야 하고 육체도 쉬어야 합니다. 마음과 육체의 쉼이 없으면 병이 생기거나 과로로 단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은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사건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만족과 안식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해방시키셨는데, 이제 뭐하라고 하신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노예들은요,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루도 쉬지 못하면 바로 노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매일같이 노동하고 누군가 종속되어서 자기의 일주일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쉬는 것은 자유자들에게만, 자유인, 자유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에서 이제 안식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안식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일상을 중지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을 통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한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만족과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을 또 역시 믿고 하루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일 통해서 안식 누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또한 일상, 생활 환경, 우리의 자녀를 보며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행위임을 믿으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노라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